애엄마만 모르게 해줘. 낳고 싶으면 낳아서 키워. 애기 낳아도 된다고? 낳아도 된다고 했어? 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네가 낳고 싶다면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는 못해. 여자가 아니라서 네 마음 다는 모를 거야. 하지만 정말 낳아도 돼? 못하게 할 자격이 있니 내가? 그래도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심이야. 당신 사랑한 거 후회 안 해도 되겠다. 미안해. 아무것도 못해줘서. 아니, 다 해준 거나 다름없어. 정말이야. 죄책감 클 거야 난 평생. 그럴 것 같다. 무겁게 그거 다 느낄게.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에 대한 죄책감, 너에 대한 죄책감, 아내에 대한 죄책감 전부 다 커질 거야. 내가 다 감당할게. 지금도 널 안아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미안해. 영호 씨.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영아. 영아 미안해. 너무 미안해.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 기분 안 좋은데 뭐. 아니야. 없었어. 씻어요. 저녁 먹게. 여보. 당신한테 미안한 것도 너무 많고 고마운 것도 너무 많아. 그걸 이제야 알았어? 당신 울어? 아니야, 울긴. 옷 갈아입고 나갈게. 어. 저희 영어 끝났는데요. 아, 여기 홍보 실장님 방이 어디죠? 와, 나 출세했다.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취직 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 월급도 많아? 방도 혼자 써? 좋은 DVD야? 텔레비전도 나와? 비서는 그런 건 없고? 어허, 네가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야, 밥 사라, 밥 사. 너 진짜 출세했다. 와우. 아빠, 내일 궁극의 수업 때 아빠 꼭 오실 거죠? 간다니까. 기분 좋다. 좋아? 그럼. 애 엄마만 모르게 해줘. 낳고 싶으면 낳아서 키워. 남편 돼줄 수 없어. 아빠도 돼줄 수 없고 네 애인도 돼줄 수 없어. 그래도 괜찮다면 아기 낳아. 침대에서 자려고? 바닥에 이불 깔고 잘까? 아니야, 같이 자면 좋지 뭐. 여보. 왜? 겁나? 결혼한 거죠, 우리. 실감이 안 나니? 여긴 시댁이죠,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 이렇게 새색시처럼 차려입으니까 제법 귀여운데? 들어가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꺼내야 할지 막막하고 어머님께 의논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다고 해서요. 민우 씨가 같이 오겠다는 걸 우선은 제가 먼저 만나 뵙겠다고 했어요. 민우가 한 번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마음이 좀 복잡해서 못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하단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세정이를 잘 키워주셨어요. 처음 어머님께 말씀 전해 듣고 많이 놀라셨죠? 세정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은주 씨가 정성을 다해 키우셨다고요. 저 세종이 못 보내요. 그리고 이런 법이 어딨어요? 태영 씨 살려내서 따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실 겁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홍콩에 계셨어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동창들 전부 제가 홍콩 주식시장에서 일하고 있다고들 알고 있겠지만 세종이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감히 속일 수가 없겠네요. 그동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애기 엄마는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